텃밭농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세미 또는 수세미 오이 편입니다. 텃밭에 기르면서 관상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작물이죠. 5월 초 무렵에 씨앗으로 파종하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아주 잘 자랍니다. 여름부터는 노란 꽃이 피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죠. 기어순이 무척 많이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만 조금 잘라주다가 점차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고요. 씨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연한 열매는 얇게 썰어서 건조해 살짝 덮어 끓이면 구수한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건조해서 차로 만들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얇게 썰어서 설탕이나 꿀과 무게비 1:1로 청을 담가서 100일 후에 먹어도 됩니다. 수세미 오이는 줄기식물이기 때문에 덩굴 손이 감으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물망 등을 설치하면 노란 꽃이 피는 시기부터 열매가 성숙하는 과정까지 관상용 작물 역할을 톡톡히 하죠. 연한 열매는 반찬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먹을 게 흔한 세상에선 활용도가 거의 없는 영역입니다. 성숙한 열매를 그대로 방치하면 수액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에서 자연 건조됩니다. 마치 마른 북어 느낌이고요. 나무 방망이나 고무망치 등으로 두들기면 껍질이 모두 떨어져 나가면서 섬유질만 남게 됩니다. 단면을 살펴보면 세 개의 구멍이 있고요. 이 구멍에 씨앗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씨앗을 모두 털어내고 나면 일상생활에서 수세미로 사용 가능하죠. 마른 상태에선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물에 젖으면 금방 부드러운 상태로 변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습도 조절이 안 되면 섬유질이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미관상 불편하다 싶으면 표백제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연한 베이지색이나 아이보리색으로 돌아오고요. 혹시나 거의 익은 열매가 부분적으로 썩는 상태로 보이더라도 줄기에 매단 채 그대로 두면 자연 건조됩니다. 열매 속에 섬유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수분이기 때문에 모두 자연 증발하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수확한 후 나무 막대기나 고무망치 등으로 두들겨서 껍질만 제거해주면 곧바로 사용은 가능한 수세미가 됩니다. 수세미를 만들기 위해 덜 익은 열매를 따서 별도의 작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수세미 오이를 얇게 잘라서 말린 후 차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부에서 제 텃밭에서 재배 중인 수세미 오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하우스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노란 꽃이 만발했을 때는 무척 보기 좋았고요. 요즘 아침 기온이 내려가면서 잎들이 벌써 시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익은 열매는 약 60cm 정도 길이입니다. 작은 것부터 중간 크기 그리고 완전히 익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일부는 자연 건조 상태로 변한 것도 있습니다. 썰어서 말리거나 청을 담그는 데는 대략 두뼘 정도 약 40cm 길이가 좋고요. 열매가 익어갈수록 연두색에서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달리다 보니 모양이 약간 둔탁한 것도 보입니다. 설거지용 수세미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말려서 차를 만들거나 청을 담글 때는 가능하면 매끄럽고 보기 좋은 열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줄기에 매달린 채로 자연 건조되면 씨앗과 섬유질만 남은 상태에서 내부가 텅 빈 모습으로 변합니다. 서리가 내려서 잎과 줄기가 한순간에 시들더라도 열매를 그대로 방치하면 자연 건조 가능합니다. 혹시나 열매가 썩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나중에 모두 말라서 섬유질만 남을 때 껍질과 씨만 제거하면 주방용 수세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이용한 청이나 주방용 수세미 만드는 과정은 추가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연 상태로 방치한 열매에서 씨와 껍질을 제거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말 그대로 천연 수세미죠. 단면을 보면 세 개의 구멍이 긴 통로 모양입니다. 말랐을 땐 약간 거친 느낌이지만 물에 젖으면 곧바로 부드러운 촉감으로 변합니다. 세제 없이 세척 가능한 설거지에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염료가 전혀 없는 천연 제품이죠. 가장 좋은 색깔은 아이보리 또는 베이지색입니다. 예쁜 색을 원하시면 연한 표백제에 30분 정도 담가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작년 가을에 수확한 수세미 오이 열매입니다. 습한 비닐하우스에 거의 1년 정도를 보관하다 보니 습도와 열기 탓에 검게 변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천연 수세미로 사용하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잘 마른 상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껍질을 벗길 수 있겠죠. 씨는 무척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수세미 오이 한 개에서 거의 한 줌 이상 나오는 모습이고요. 건조 상태가 좋은 경우 껍질이 아주 잘 제거됩니다. 이것은 비 내린 다음 날이어서 작업이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아무튼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수세미 오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건조된 경우 껍질 제거가 무척 수월한 편입니다. 씨 역시 세 개의 구멍을 통해서 주르르 쏟아져 나오곤 하죠. 다음 콘텐츠에서는 좀 더 양질의 열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누구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부분 자료는 농부의 서재 대표인 유가이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저장했던 것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유가이버 자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기획하고 편집하였습니다. 이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 또는 다양한 웹서핑 등을 통해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산촌소농의 브이로그 농부의 서재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부의 서재 대표인 유가이버는 전문 농업인이 아닙니다. 시골 출신으로서 30년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산촌에 정착 중인 왕초보 농부입니다. 유기농업 및 천연농약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유기농업을 실행할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이 콘텐츠에는 전문가적 수준의 농업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의 최대 관건은 농약, 비료, 장비 등의 각종 농업기술과 더불어 인건비 그리고 날씨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에 이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농가별로 차이가 있기에 하겠지만 전문 농업인 입장에선 소득 창출이 무엇보다 당연하고도 중요한 목표일 겁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바른 농업 정책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국가의 백년대계로 여겨집니다.